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승 상동의 최신축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상가는 80억까지는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 건물 외관 정말 멋지게 잘 지어진 건물이니까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상동 내거리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동쪽으로는 드랑길 먹자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건물 서쪽으로 수성로 도로 건너편에는 동일하이빌 1411세대 대형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상가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 주변으로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 상가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 2022년 4월 21일 날 사용 중인데요. 임대 계약 중에 있고요. 가구성으로는 1층에는 주차 5대와 상가 4개 호실로 분할이 가능하고 분할 시 각 호실마다 약 15.8평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호실마다 보증금 2천에 월 125만원 임대 예정 중에 있고요. 2층은 상가 한 가구에 약 70평으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65만원 임대가 완료되어 있으며 3층은 상가 한 가구에 약 55.2평으로 보증금 5천에 월 235만원 임대 예정입니다. 마지막 4층은 상가 한 가구에 약 50.8평에 보증금 5천에 월 215만원 임대 예정으로 전체 상가 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점 알고 가셔야 하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영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동일 하이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1411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바로 정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성 동일 하이빌 바로 뒤편에 한 블럭 뒤에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제가 서 있는 바로 정면에 파리바게트 체인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들어올 정도로 위치는 정말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내관 그리고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인도까지 합해서 10m 통과 도로가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 보시는 것처럼 상가들로 빼곡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골목길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골목길 내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요. 첫 번째 골목길 내거리에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세 번째 좌측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지금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 도로가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은 내 집 앞에 동쪽으로 8m 그리고 서쪽으로 또 4m 길을 두 길을 같이 물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도착을 했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 4개까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2층에 지금 현재 불이 들어와 있는데 PT 스튜디오 플랜이라고 지금 이제 헬스장, 예약제 헬스장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층과 3층, 4층은 아직까지 이제 공실인데 4월 21일 날 사용성이 난 만큼 빠르게 지금 현재 2층에는 빠르게 지금 입점이 되어 있고요. 1층과 3층, 4층도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빠르게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자, 공부상에는 주차 5대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면에 주차 7대, 그리고 오늘 건물 뒤쪽에 4m 골목길도 이제 같이 물고 있다고 했는데 뒤쪽에 또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실질적으로 10대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건물 전면은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1, 2, 3, 4층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신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도 정말 멋스럽게 잘 지어놨고요. 자,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 이동을 해보면 3분의 1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벤자민 대리석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크 플렉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측면에도 벤자민 대리석으로 시공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측면에는 벤자민 대리석, 노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외관 보시면은 외관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지어졌는데 외관에도 시공비 아끼지 않고 신경 써서 건물을 지었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은 인도 블럭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스토프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m 골목길과 내 집 주차장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1층에 4개 호실 높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측에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왼쪽 가면서 3개, 전체 문이 4개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뒤쪽에 4m 골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m 쪽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4m 골목을 또 접하고 있죠. 4m 골목을 접하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주차선은 2대가 그어져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3대까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뒷면 후면부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크플렉스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층층마다 발코니를 이제 빼두고 있는데 발코니 바로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 저기에 가지런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면 뒤에 복도가 이렇게 길게 빠져 있습니다. 자, 복도 바닥에도 보시는 것처럼 벤자민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복도 층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LED등과 무드등을 사용해서 복도 천장에도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 옥상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현관문, 방금 제가 들어왔던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창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으로 복도 벽면 쪽에는 또 보신 것처럼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건물 복도 모습도 정말 이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도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바로 조금만 더 들어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계단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층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인승인 만큼 단체 손님이 오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우선 옥상부터 설명드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또 층층 가구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건물은 정말 외관과 복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공한 걸로 보이지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코너마다 우수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배를 굉장히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옥상 가운데에는 물 고임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구에는 소나기가 정말 억수같이 왔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물 고임 현상이 전혀 없게 구배를 굉장히 잘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 벽면 쪽에 보시면은 벽면에도 옹벽을 사용해서 벽면 시공 비용도 전혀 아끼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정면에 제가 오프닝을 시작했던 동일 하이빌 대단지 아파트 1411세대 들어와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내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임대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 왼쪽편으로 보시면은 높은 아파트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한금 역사가 있는 한금 내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금 내거리와 지금 제가 현재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쯤에는 또 대구 유명한 먹거리촌 드랑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건물은 위치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남쪽이죠. 남쪽 바로 정면에 인도 골프장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수성 호텔이고요. 그리고 수성 호텔 바로 앞에는 또 수성 못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4층 상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도 바닥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자민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벽면 쪽에는 타일, 화이트톤의 타일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과 그리고 서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는 또 창호를 빼두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층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가 안쪽에 돌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면 내는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시인성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도 이런 창호, 두 개의 창호를 빼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도 여러 개의 창호를 빼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지금 현재 전기공사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뒤쪽에는 남녀 화장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상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테라스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세입자분들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또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3층에 내려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3층에는 왼쪽에 테라스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오늘 건물은 동쪽과 서쪽 길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상가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면 통유리, 그리고 우측 측면에도 통유리, 그리고 좌측 측면에도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4층보다 조금 더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인성도 4층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조권의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요. 이 공간에 일조권을 영향을 받아서 허실은 조금 있지만은 3층 상가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직원분들하고 이 공간에 회식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층 테라스 공간 벽면 쪽에도 보신 것처럼 등을 사용해 두고 있고요. 스타코 플렉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뒤편으로 가보면은 뒤편에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여자 화장실, 그리고 우측편으로 남자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자, 2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약제 헬스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층에 다시 내려가서 1층 공간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1층에 들어가 보시면은 1층 공간이 가장 큽니다. 1층 공간이 가장 크기 때문에 4개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1층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 그리고 정면, 그리고 우측으로 창호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1층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면에 4개의 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시면은 뒤쪽에 복도 공간에도 문이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둥이 현재 정면에 보시면은 3개가 기둥이 있는데요. 저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분리를 하시면은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부 모습과 건물 외관 보여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43.3제곱미터, 9단위로 134평, 건물 연면적 808.76제곱미터, 9단위로 243.7평. 자, 오늘 건물 실면적은 9단위로 26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2022년 4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40억, 융자 19억 8천, 보증금 예상 보증금입니다. 2억 3천, 인수금액 17억 9천, 월수입 1215만원에 은행이자 51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70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종부세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승우 상동 동일하이빌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축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